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영상을 좀몇개 중간에 올렸긴 했어도 제가 코로나를 일주일 전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격리 상태에서 또 마지막 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목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이제 기침이 나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영상들을 또 공유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진행할 것은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채트 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IT 보안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IT 보안 쪽에서 웹셀 차단 솔루션을 한번 채트 GPT하고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들었던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챗GPT한테 이제 설명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내가 웹셀 탐지 솔루션, 우리가 웹셀이라고 하는 것들은 웹 서비스 쪽에서 첨부 파일이나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악성처럼, 악성 코드처럼 동작하는 것이죠. 어떤 백도어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내부들을 침투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외부로 통해서 쉘 권한들을 획득하는 것들을 우리가 웹쉘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여러 가지 웹패킹에서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탐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사항도 없이 그냥 웹쉘 차단의 좋은 사례를 한번 보여줘, 파이썬으로.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나 이베람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베이스 64 인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 주소를 통해 가지고 요청하는 거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웹쉘이 뭔가 감염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탐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똑같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답을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나왔던 답변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코드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쭤보시면 이제 로그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애제이죠. 애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웹쉘을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여기를 뒤에서 CMD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에다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나는 웹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웹쉘 공격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웹쉘이라고 탐지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얘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도 당연히 좋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웹 서비스에 어떤 로그 파일을 요청할 때 하는 것들은 IPS나 그런 데서도 탐지가 돼요. 그래서 IPS 로그 기준으로, 아니, 로그 탐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 말고 제가 원했던 거는 보통,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웹쉘 탐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실제 올라가는 PHP 코드 아니면은 뭐 JSP 코드 같은 경우나 그런 서버사이드 스크립트들을 그 안에 있는 코드들에서 어떤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는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게 웹쉘 탐지 솔루션들의 그런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 방식도 좋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셔도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한 거죠. 내가 위에 있는 요구사항도 괜찮긴 괜찮은 건데, 이 코드, PHP 소스 코드들을 업로드된 거, 웹을 통해가지고 어떤 첨부 파일을 통해서 업로드된 거를 나는 이제 코드를 확인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탐지가 되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통보를 해라. 이게 보안 담당자들한테 뭔가 통보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요청을 한다라고 했더니, 오픈 우리가 챗GPT에서 바로 알아듣고 이제 코드를 또 새로 저한테 제안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코드냐? 이제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정규화 표현식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의 이베람스 베이스 64, 그 다음에 쉘 언더바 exe, exe 뭐 패스스루, 그 다음에 프로스 오픈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은 보통 뭐냐면 PHP에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웹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에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코드 안에 있으면 얘는 웹쉘이다, 탐지하는 것들인데 PHP의 웹쉘 특징들을 잘 골라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웹쉘대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웹쉘의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 파악하는 것이 좋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패스의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합니다. 이제 파일 하나만 이제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파일들을 detect webshell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열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다. 물론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방향대로 얘가 잘 코딩을 했지만은 더 이제 원하는 것은 첨부되는 파일들을 다 검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 어떤 특정한 폴더에 우리가 외부에서 파일들을 대량으로 뭔가 첨부 파일들을 계속적으로 올릴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요것을 이제 저희가 탐지를 합니다. 야, 벌써부터 목이 이제 쉬기 시작했네요. 역시 조금은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요청 사항을 바꿨습니다. 이 코드들을 조금 올리는 건데 그 파일 중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인데 거기서 PHP하고 PHP3, PHTML 이게 왜 제가 이제 필터링을 했냐면은 보통 웹쉘들을 올렸을 때이 확장자들을 체크하는 것들,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P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확장자들이 올라와서 저희들을 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사이드의 확장자들이 올라가지도록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인데 올라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동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골라낸 겁니다. 요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유형들은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위에서 만든 것들을 개편을 해줘, 개선을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체크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들, 한번 이 디렉토리에 이런 것들, 파일들을 이 체크 디렉토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os.work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디렉토리 정보들을 가져와서 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다. 그 다음에 end switch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php, php3, phtml이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detect webshell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탐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했습니다. 정말로 한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이썬 공부할 때요 부분이 바로 이제 디렉토리 검사하고 파일들을 확장자를 검사하는 것이 딱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구성이 됐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합니다. 위에 이제 패턴을 하고 있는 정규화 표현식으로 패턴하는 것들은 달라지는 없습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 함수들만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웹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여기까지만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도화 작업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어떤 패턴 방식으로 골라내는 것이지 이것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이거를 정상적인 그런 웹쉘들이냐 아니면은 좀 오탐이 있냐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문들을 또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우선 제작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카피해가지고 저희가 어디다가 이제 테스트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쪽에서는 웹쉘들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깃허브나 그런 데서 웹쉘들을 찾아가지고 테스트하시면 더 좋은 것인데 경로는 usr의 웹쉘즈라고 하는 경로, 그 다음에 거기서 php라고 하는 경로를 보시면은 요렇게 웹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섯 개 정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로를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vim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작성했던 것을 이제 웹쉘 디텍트라고 하는 파이썬 코드로 제작을 했고요. 경로는 이렇게 usr의 share의 웹쉘즈 php로 바꿨습니다. 이것만 저는 수정을 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챗GPT는 이제 믿어야 합니다. 잘 작성. 챗GP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요. 요구사항들을 잘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은 거의 한90% 이상은 잘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잘 만들었냐, 효율적이냐, 그거는 나중에 일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선은 테스트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잘못 작성했으면 저도 수정을 했겠죠. 근데 오류 없이 잘 동작이 된다. 그래서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do python, 그 다음에 webshells detect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탐지를 해봤더니 굉장히 빠르게 탐지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들은 이제 다 정상적인 걸로 다 웹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PHTML하고 PHP3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바꿔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요것도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 특정한 여러 그한 대여섯 개 정도 이런 패턴이었었죠. 그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웹쉘들 여부들을 탐지하는 것들은 요런 식으로
코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해시값 체크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를 만약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시값 체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파일들이 불필요하게 굉장히 롱 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긴 문자열로 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건들을 더하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이게 웹셀들 올라오는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